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낭만의 외노자, 외노자 1을 맡고 있는 조하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의 외노자. 아, 잠깐만. 뭐야? 이렇게 입으면 오해받아요. 아, 형, 아니, 형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입으라고. 내가 했어. 나 이거까지 똑같다. 아, 다른 것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다양한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보이는 이성에게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남산이 훤히 보이는 해방촌. 아니, 여기서부터 해방촌이야 이제. 여기는 외국인들끼리 해방촌이라고 하지 않고 HBC라고 하지. HBC? HBC 해방촌. 밤에 오잖아? 밥이나 뭐 술 먹는데 엄청 많고 그리고 대부분 진짜 이색적이야 여기는. 여기서 살면 재밌겠다. 약간 다른 나라에서 그냥 아침 먹는 거야. 아침 먹는 장면이야 저거. 나도 여유로워. 여유가 넘쳐. 오. 여기 빨래방에 사람 있어. 사람 있어. Can you speak 한국어? 조금만. 조금만. What's your name? My name is Doris. Doris.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I've been here for 7 years. Seven years? You can speak Korean. 한국어 잘해. 7년 됐는데. 7년. 말도 안 돼. Please, I can't really do that because I've only worked with foreigners. What is your job here? I'm a chef. You're a chef? You're a chef? Oh, wow. What kind of food? I work in German restaurants. How is to live in Korea as a chef for 7 years? It's stressful. It has not been easy. Standing in the kitchen, looking at a lot of tickets, a lot of people standing outside waiting for you. Of course, you know, you have just 2 hands. And like some customers want you to like ASAP, like immediately they want their food to be served and you are like 손이 보인다, 손이 보인다. 어, 알아들은 것 같은데 손이 보인다. 손이 보인다, 알아? Hell's Kitchen, Hell's Kitchen. You work slow, chef. 손이 보여. 빨리빨리. 빨리빨리. Is it good to be a chef in Korea? Does it pay well? Well, for me, being a chef in Korea does not necessarily look at the money. For me, I love what I do. I work, I learn, and I enjoy doing it. So for me, money is secondary because I learn every day. Yeah, so.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는 그런 그 와중에서도 신경 안 쓴다. 상처도 받지 않는다. 왜냐면 내 머릿속엔 돈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맞아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우 반대로 반대로. 러브 워크, 러브 워크. 워크를 러브 하니까 그러니까 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다. 이 얘기. 중요하지 않은데 머리가 왜 돈이 머리에 있지? Listen, repeat. Being a chef in Korea does not necessarily look at the money. For me, I love what I do. Money is secondary because I learn every day. Long time. We give you this.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요. 한국어 잘해. Hola. Hola. Hola, hermano. Hola. Hola. 신기하다. 여기 또 다양한 언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가 나올 거야. 아, 이거 또 아랍 식당인가 봐, 여기. Cheers. You know me? Yeah, of course. How? Who doesn't know you? How? Where are you from? Where from? Morocco. Yeah. Hakimi. Hakimi, that's my cousin. Your cousin? Yeah. Oh, 진짜로? 그 유명한 축구선수인데 자기 이쪽 팀. Oh, really? In Morocco, everyone is cousin. everyone is cousin. 다 패밀리니까. 모로코 아재 느낌이야. Cheers. Can you speak 한국어? A little bit, yes. 얼마 살았어요, 한국에? 한국에 18년 살았어요. 너무 잘하는데? 한국에 18년 살았어요. 너무 잘하는데?
아, 조금이 아니라 짓밟으면 살았으면은 완벽하잖아. 완벽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짓밟으면 한국에 살다 보니까 괜찮아요? 살만해요? 더 좋아요. 오, 네. 어떤 거 제일 좋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카사블랑카에서 네. 13년 전에 시작하다가 여기 모로코코 한 7년 전에 7년 전에? 네. 제가 여기 음식점 하니까 뭐 배달이나 이런 거는 미국 유럽이랑도 비교 좀 안 돼요. 오, 진짜? 꺼냈어 있고 가게 가장 눈에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럼. 아 그럼. 어 저도 아 모로코 미인도 계셔. 일단 구경하다가 한번 인터뷰 할 수 있는 장면. 어 뛰어. 풀. 어 풀이. 풀 부시 말고. 풀. 어 풀이. 풀 부시 말고. 아 우리 한국인 거 몰라. 야 뭐야. 시간 조금 있으세요? 이 모로코 중동 민트에 하나 드시고 가시면 아, 너무 좋은데 들어오다가 살짝 잠깐 그 어떤 분을 봐가지고 말코로 막 너의 스킬 써봐봐. 아 뭐 스킬이 없는 스킬 뭐 스킬 있잖아. 하는데. 스킬이 전혀 나오자니까 나오자니까 스킬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터 아 네 괜찮으세요. 아 혹시 바쁘신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커플이세요? 네? 커플 있어요? 아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쪽 인도 사람인데 한국 이름이 민선이고 한국에 지금 커머셜 모델이랑 그다음에 개인 패션 브랜드 일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그 모델이 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멀리서 봐도 아, 커머셜 모델. 커머셜 모델. 어떤 거예요 정확히 커머셜 모델? 아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거나 뮤직비디오 그런. 거.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아이브랑 일하고 뉴진스랑 일하고. 오야. 레스라핌이랑 일하고 BTS? BTS? 네. 그럼 혹시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나 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힘든 점이 있어요? 아니 뭐 편견이나 네, 뭐 편견이나 뭐 그런 거? 제가 한국에 처음에 올 때 지하철에 네. 그 마지막 자리가 사람이 가면은 거기 가셨다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자별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마지막 자리에 앉아는 거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인이 옆에 있으면 그냥 가려고. 나 이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됐어요. 설명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철 그거야.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끝으로 가. 끝으로 가. 이거 차별인가?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맞아요. 맨 마지막 자리에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이것도 있고 편해. 자리도 편하고 너무 좋아. 바로 내리기가 편해. 이제 만약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본인도 그냥 가요? 네, 맞아요. 이제 뭐 한창 이제 또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지금도 젊지만 몇 년생이에요? 03 93? 03 03 03? 나 93이라고 나랑 동갑인 줄 알았어. 나 93이거든. 03이에요? 03년생이구나. 그러면 20살이네? 아 지금 21살 됐어요. 그러면 막 뭐 이렇게 뭐 연애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짧은 순간에 이렇게 언어가 빨리 늘었다? 그렇지. 그 연애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아 첫 연애는 한국인이었어요. 너 한국인? 어땠어요? 그냥 애기 사랑 그렇죠. 그런 뭐 느낌. 풋풋한 약간 그런. 아 그렇지. 이게 상 잡는 것 자체도 막 이런 거. 귀엽게 그런 느낌 있었어. 그럼 안 귀엽게는 언제? 아니 이거 최근에는 섬 여러 가지 타봤는데 연애까지는 안 갔어요. 아 되게 좀 열심히 사시는. 예 네, 매일 일하고. 그러면 이제 조나탄 씨한테 만약에 조나탄 씨는 이제 번호를 물어본다면 줘요 안 줘요? 어떻게 물어볼 건지 한번 제가 그거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제 저기 아침부터 지나가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켜봤는데 네, 좀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 인스타에 끊었어. 인스타로 얘기한 다음에 팔로우 거면 몇 팔 안 하는 거지. 그렇지, 팔로우만 하라. 아, 너무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진심? 야, 봐봐.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러니까 내 눈은 너한테 항상 있었다. 길거리에 가면서 하면은 너 따라가고 있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따라가고 있나.
아, 저기요. 저 이상하는 사람 안딘데요. 저 이상한 사람이. 네. 원래 큰 사람이. 오프닝 그때 그거 떠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무서워. 아,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 이상형? 개인적으로 슈가. 슈가. 진짜 슈가님께서 정말 갑자기 이제 돈이 없어. 통장의 영원. 오케이. 근데 조나단은 돈이 너무 많아. 100억 부장. 너무 남자다워. 슈가 갈게요. 근데 슈가가 거의 이제 파산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고 경찰 잡고 있어. 갑자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딱지 막 붙여.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게요. 괜찮아요. 슈가 갈게요. 어, 저기 너 누구 인터뷰하고 있어. 인터뷰하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에이, 에이. 우리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Yeah. Oh, really? Oh, okay. Yeah, are you done with the interview? Yeah, sure. Yeah, sure. Okay, oh, okay.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can speak 한국어? No. How many years did you live in Korea? 2 days ago. 2 days ago? Yeah. 2일 전에 왔는데 와서 인터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 근데 웃고 있다고? 잠깐만. 어, 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맹고 알아들었어. 우리가 하는 거 따라한 거 아니야, 방금? 보고?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아, 한국말 하잖아. 그건 아닌데요. 자기소개 한 번. 네, 자기소개. Introduce yourself, please. 안녕하세요, 젠저라고 합니다. 젠. 젤. 젠저. 젤. 젤인?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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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발음 너무 굴리신다. 젤. 그럼 인터뷰. 그럼 원래 하셨어요? 아니면 인터뷰? 하고 있어요. 와, 원래 일이에요? 네네네. 어, 진짜? 네네네.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 근데 진짜 모델이다. 난 진짜 난 왜 이런 흑인으로 안 태어났을까? 이게 항상 아, 너 멋있어. 근데 나는 그 느낌이 안 나. 에이, 너무 과찬심.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인터뷰를 좀 잘할 수 있는지 뭐 등등? 딱히 없어요. 없구나. 또 어떤 팁이 있어요? 본인 인터뷰하는 팁은? 네,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인터뷰 가능한가 했는데 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거절도 그냥 무난한 일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계속 걸어가. 아니, 상처 받아야 돼. 상처 받아야 된다고? 상처 받고? 네, 방송하고. 아, 근데 묘하게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긴 하다. 맞추고 약간 아, 맞다. 빨려들어야게끔 하는 그런 게 있다. 중독성이 있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제리 씨는 이렇게 첫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옷은 잘 입으면은 사람들이 주로 옷을 잘 입으면 우리 옷을 좀 평가를 해준다면 너무 괜찮아요 아니, 왜요? 근데 둘이 쌍둥이 아니 색깔 아니 스타일도 우리 쌍둥이 같다고? 한국에 사는 거 어때요? 불편하거나 뭐 힘든 점이 없어요? 밖에 안 나가서 힘든 점이 잘 밖에 안 나가요 새로운 TV 사가지고 OLED LG 65인치 perfect 진짜 그것만 네 너무 괜찮아요. 유일하게 네, 네. 직접 요리해요? 아, 그냥 배달 네, 쿠팡 이츠 아니 쿠팡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쿠팡 그 배달 앱하고 쿠팡 이츠 어, 배달은 나의 힐링이다. 뭐 힐링까지는 아닌데 어, 힐링 그냥 편해서. 그럼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그래. 요즘에 식욕이 딱히 혹시 식욕이 요즘에 식욕은 많죠. 네, 식욕 혹시 또 회라고 하는 오 마이 갓. 야, 우리가 졌어. 그만하자. 딴 데서 하자. 우리 딴 데서 방송국 근처가 가지고. Thank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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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저희가 들어왔는데 식사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인사부터 자기소개 제가 지금 음식 프로그램인데 음식 웰런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먼저 소개해 네, 네. 저는 시아라고 하고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네네네 그럼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통주 소믈리에예요 러시아 전통주 네 한국 전통주예요 한국 전통주 쉽게 말하면은 오늘은 기분이 어떠냐, 마시고 싶은 술이 어떠냐 이게 따라서 이제 술을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술이 딱 이렇게 준비돼 있단 말이야. 이게 또 뭐 그 열 이거 또 25. 열이라 이름이 되게 예뻐요. 이게 그 순우리말인데 그 물이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우와. 그 소리를 그대로 이제 열이라고 또. 정확하시다. 아니. 소믈리에로 일을 하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주량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지는 개념이 반찬은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잘 드시죠 와, 이 향이 열이 맞는데 향이 녹아져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15 와 되게 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25면은 이제 조금 세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좀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네요. 미안한데 좀 밥 좀 먹어요. 아, 예, 드세요. 드세요. 그러면 원래 드세요, 드시죠. 드세요. 네, 드세요. 네. 아, 이 술이요. 네. 단독으로도 마실 수 있고 웅도락이랑 하인볼도 같이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면 하인볼로 한번 먹어볼까요? 강해요? 강해요? 네,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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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반갑습니다. 항상 똑같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술만 주자들 처음에 한 병 때는 서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반갑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러시아에서도 술 많이 드셨어요? 아 러시아요? 저는 네. 진짜 이런 평가 얘기해도 돼요? 안 그래요? 아 더워 아 오늘 진짜 운동 진짜 많이 했다 다들 보드카 한 잔씩 해? 다들 보드카 한 잔씩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아는 내 말을 안 믿어 더 많이 먹는다 그 편견 때문에 한국이 제일 술을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아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진짜 다 먹었어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고 있고 다양한 전통조를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다른 시대니까 이제 네. 너무 뜨거워 연기 나오는 거 천천히 먹어 천천히 갈까? 이게 선생님께서 약간 암살시도 하신 것 같은데 해방촌은 전 몇 번 와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 아침에 어두운 곳 처음이어서 병화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어서 아, 나 여기 좀 살아보고 싶다. 낭만 있는 식당 앞에서 이렇게 저 대화를 하면서 팬케이크 먹고 있고 그런 Really man, I love HBC. It's so good. Oh my god, you orange. Oh my god. I'm so excited.